지금부터 87년도 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의 주요 군정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1990년대 복지김포의 미래상을 전망해보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5가시아인들의 대제전인 아주대회를 온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화시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국제 수지면에 적자를 을면치 못했던 체질을 강화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 시대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였으며 온 국민이 여망인 선진주국으로 진입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선 해로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준 영광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상률이 없는 국가 발전에 힘입어 우리 군도 지난해에는 12만 군민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훌륭한 군정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종 시책 평가면에서 살펴보면 내무부에서 개최한 경영행정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수원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통진면 옹정리 두레농요가 출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7개 분야에서 우수군의 영광을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1등군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사업면에 있어서는 총 143억 3,700만 원을 투자해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상수도 사업 등 263건의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278건을 마무리 짓고 계속 사업으로 ADP 김포 상수도 사업, 야감지구 농경지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군민의 어려움과 고정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기 위해 위민실을 운영하는 등 기여간정의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했으며 군민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마을간을 연결하는 도로 포장, 광역권 사업과 새마을 가꾸기 사업 등 68건을 해결해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생활 능력이 부족한 영세민 및 생활보호 대상자 등 1,054가구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보호 등을 실시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조기 이양, 병충해 방제, 적기 벼베기 등을 실시 37만 1천석의 쌀을 생산, 6년 연속 풍년 농사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포장 및 정비인을 102개소에 52.4km, 농로, 하천 및 재방보수 35개소에 12.6km 등 모두 200건의 수건사업을 해결하여 우리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정 방침을 첫째, 주민을 편안하고 살찌게, 둘째, 지역을 튼튼하고 알차게, 셋째, 조직은 화목하고 힘차게로 정하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펴나감으로써 군민으로부터 갈채받을 수 있도록 군민의 화합과 지역 안정 등 6대 역점 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 157억 3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억 1,7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투자비가 49%, 사회복지비로 12%, 경상적경비 34%, 기타 5%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대부분은 상수도 사업과 주택개발 사업에 지원됩니다. 첫째, 군민 화합과 지역안정의 확고화를 위해 월 1회 대화의 날을 운영하며 반성회 등을 통해 격의 없는 대화로서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내실 있는 군민정신 교육을 통하여 확고한 국가관과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으며
국민의 날과 금판문화제 등 향토 축제를 활성화시켜 국민과 함께 숨쉬는 군정을 수행하는 한편 애향신각기 운동을 전개, 국민화합의 주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과 민원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명감 고취와 자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의 고정과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 간 합동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명문교로 육성하며 우수 학생들을 지역 발전의 동량으로 육성함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금 조성 1억 원을 목표로 애향장학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와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키로 하고 지난 3월 2일 34명의 장학생들에게 84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영세민 책정 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고택보호자의 경우 월 수입이 86년 3만 3천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일반 영세민은 4만 2천 원에서 5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군은 이러한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생계보호 385가구에 대하여는 7545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겠으며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청소년 85명에게도 취업발전 등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영세서민들에 대해서는 합동결혼식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 건강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후를 건강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여도의 교육과 경로잔치, 노인대학 및 학구단위 노인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전통 예절과 경로효친 기풍진작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양촌면 보건지소 신축과 대꽃면 대병리 보건진료소 등 진료기관 3개소를 신축, 진료체제를 확충하는 한편 오지마을 순회진료, 기동의료반 운영과 정기적인 예방소독을 실시하여 다절기 전염병 예방대책 등 공중보건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새마을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을 88올림픽의 발판으로 삼아 88올림픽의 완벽한 준비를 기하기 위해 12만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사업은 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 도로 포장 등 가꾸기 사업 33건에 1억 3천만 원, 계양면 박촌 번역 등 가계 광역권 사업에 1억 6,200만 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10개 마을에 4,700만 원이 지원되며 김포 운양리에 위치한 한옥마을을 외국인 홍보마을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화관을 연결하는 48번 국도와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168km의 향토 꽃길을 조성하고 월곶면 갈산리 시범 전원마을을 육성하는 등 정군의 공원화 사업도 알차게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농산물 집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식량 증산과 소득 증대입니다. 지난해 6년 연속 풍년 농사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조기 이양과 80주 이상 통당 주스를 확보하고 헥토 270헥타, 심경 11,460헥타를 실시해 땅심을 돋아주고 병충해 방제를 적게 실시하여 재 없는 풍년 농사를 이루 쌀 37만 9천 석 생산 목표 달성에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기계화 영농을 65개 단지에서 100개 단지로 확대하는 한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통진면과 화성면에 농업부업단지로 영지바서 재배, 농한기 화문석 자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재배 등 근교 복합영농 시범사업을 9개 단지 35개 마을에 조성토로 가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소득원 개발로 별명 붙은 특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고당도 무공의 김포포도 단지를 2계면에 84헥타르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포장기법도 개발,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포포도를 사가는 유명 특산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평야의 젖줄인 한강이 한강종합개발의 결과로 되살아나고 신공양수장 부근에 수중보 설치와 도수로를 개설함으로써 우리 고장은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유명했던 김포쌀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해 없는 김포쌀의 전통을 지키며 중간상인의 이윤을 배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개혁으로는 1단계로 행정관서에서는 불포천 등 관외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2단계로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농업용수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생활호수 및 가축분뇨를 버리는 일을 절대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3단계로 농가에서 생산된 김포 통미는 4kg와 8kg 등 포장 단위를 적게 하는 등 독특한 포장법을 개발하고 직판장을 개설하여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개발의 추진입니다. 85년부터 추진하는 김포 통진 상수도 마무리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수돗물을 공급하며 부평리와 불로지구 경기정리 사업은 금년 봄에 마무리 짓고 계곡지구에 5억 원을 들여 가을에 경기정리를 착수합니다. 또한 마을 안길 포장 등 173건의 소규모 수건 사업과 양곡 대능간 도로 포장 이외에 사후지구 구획정리, 검단 칠학지역 개발,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 양곡과 마송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등 생활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하여 불량주택 45동과 위생변소 330동을 개량하며 저가시 지역인 월곶면과 화성면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주택 개량과 도로 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5년부터 추진한 야감지구 농경지 조성 사업은 금년에 2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짓게 되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51만 6천 평의 농경지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척 사업을 소개하면 85년도에 완공된 대벽지구 30만 평, 금년도에 완공 예정인 야감지구가 51만 6천 평, 90년도 완공 예정으로 동화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단지구가 360만 평으로 모두 441만 6천 평의 농지가 늘어나게 되며 연간 3만 8,160석의 증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지난해 8월 장릉산 기슭 4천 평 부지 위에 1,548평 규모로 착공한 군청 신축 공사는 초현대식으로 건립, 이전케 되며 12만 군민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민방위 태세의 확립입니다. 우리 군은 3년이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한강 하류를 경계로 국계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안보 취약지로서 민방위 역할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민방위대의 정의화를 위해 시범 민방위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보호우위, 방등면 등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전시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 교육은 우수강사 확보와 시청각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익하고 흥미있는 훈련을 실시 사태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주민신고 체제를 구축, 지역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일상통신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강안 4km 이내와 취약지역 등 9개 마을에 추가 설치해 145개 전 마을에
해해 주민신고 통신망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능력 강화를 위해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후된 소방차 한 대를 교체하며 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 우리 군의 모습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는 영광된 한민족의 장을 여는 시대로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정의롭고 안정된 바탕 위에 균형적으로 발전된 성숙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군민은 중상층 이상으로서의 소득을 갖게 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끽하게 되고 군민 대부분이 내 집을 마련하여 가구마다 전화를 넣고 집집마다 신문을 보며 자동차는 이 가구당 한 대꼴로 보유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여가를 선영하게 될 것입니다. 전농지가 경지정리화되어 일선은 줄어들고 기계화 영농 방식과 고소득 황문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도시와 맞먹는 소득 향상으로 전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 환경의 선진화와 지방 문화의 육성으로 예술 공간이 확보되어 수준 높은 문화의 향기를 향유할 수 있으며 행정의 선진화로 전 군 읍면에 컴퓨터 시스템이 갖추어져 주민이 원하는 모든 민원이 가까운 읍면 어디에서나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88을 기점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국민연금 제도와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본격화될 것이며 농어촌 종합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1990년대는 말 그대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계 속에 선진 한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김포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